지금 참새가 유리창에 부딪혀가지고 뇌진탕을 익혔어요. 이 식당에 계신 아주머니가 얘를 난간에 올려놨습니다. 서서히 참새가 정신이 돌아오는데 요 놈이 과연 날아갈지 살아날지 참 의문입니다. 이 맑은 유리창, 투명한 유리창이 얘한테는 장애물이었어요. 눈에 안 보였는지 얘가 부딪혀서 떨어졌습니다. 자, 그 상황, 회복되는 상황을 영상에 담고 있습니다. 이제 좀 눈이 깜빡거리는 것도 좀 발라지고요. 다리에 힘만 주면은 살아날 것 같은데, 자, 지켜보겠습니다. 어떤 상황이 될지. 정신이 좀 들긴 드는 것 같은데. 자, JBS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, 제가 우연히 이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다가 이 녀석을 만나게 된 겁니다. 이 유리창에 부딪혀가지고 떨어진, 충격을 받고 떨어진 참새를 흥부의 아내는 아니지만 우리 식당 아주머니가 난간에 살짝 올려놔서 지금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, 이제 많이 좀 돌아온 것 같습니다. 예, 움직이고 있네요. 자, 날로만 가면 이제 되는데, 자, 어떨지. 다리에 아직 힘이 덜 들어왔어요. 예, 드디어 날아갔습니다. 아, 기적처럼 참새가 살아나서 저 앞에 있는 소나무로 날아갔습니다.